오늘은 여러분께 생활 속에서 정말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감기 있죠? 코로 시작되는 거. 제가 풀네임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또 유튜브에서 이 용어를 쓰면은 이 영상 노출이 잘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 머시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걸렸죠? 정말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이 걸려가지고 격리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요. 오늘 이코 머시기에 걸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약초 소개해드리고 또이 약초가 포함된 처방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이 처방이 미리 말씀드릴게요. 은교산이라는 처방인데 지금 제가 친구 약사한테 물어봤거든요. 동나가지고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은교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은교산이라는 처방이, 그러니까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목이 주로 아플 때 사용하는 처방이거든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초를 보겠습니다. 사진 볼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여러분 눈에 익나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이게 우엉입니다. 우엉이 다 자라면은 사실, 그 우엉태가, 그러니까 지상부 그 줄기가 사람 키보다 크거든요. 이거는 다 자라기 전 상태고요. 좀 다른 사진 볼까요? 이거는 좀더 작았을 때. 자, 이게 우엉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5월이나 이때쯤 되면은 이 모양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잎을 이제 앞면과 뒷면을 비교해 봤어요. 앞면은 좀 녹색이고 뒷면은 약간 그 솜털이 많이 나 있어서 좀 흰색 계통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좀다 컸을 때, 많이 컸을 때의 이제 우엉 지상부 중에 이제 열매가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제 꽃이 핀 상태, 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나면 당연히 열매가 씨앗이 맺겠죠. 이 씨앗을 우리가 한방에서는요, 제가 좀 최종을 해봤습니다. 한방에서는 우방자라고 합니다. 우방자. 약이에요. 한의사들이 배우는 약초책에 당당히 들어가 있는 약입니다. 이 우엉에서 약으로 쓰는 부위가 전문가들은 이 씨앗을 약으로 쓰는데 우방자, 목이 아플 때 씁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따끔따끔 아프고 붓고, 자, 그리고 그러면 기침이 나오겠죠? 이 증상에 사용하는 약이 우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우엉의 씨를 잘 접하지는 않죠. 뭐 사용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씨앗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제가 약국에서 동이 난 은교산이라는 처방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이 우방자가 들어갑니다. 목적이 뭡니까? 목이 붓고 아프고 뭐 기침 나고 이럴 때그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교산 구하기가 지금 약국 가보세요. 한번 은교산 주세요 하면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우방자를 복용하면은 좋긴 하겠지만, 우엉씨. 근데 이 사진 보세요. 이게 제가 좀 작은 거를 캐긴 했는데, 우엉 뿌리 보이시죠?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우엉 뿌리, 우리가 식생활 중에, 식생활이 아니고, 식생활도 많네요. 실생활 중에 어디에 들어가죠? 김밥에 들어가죠. 김밥. 김밥에 우엉 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우엉 뿌리에도 우엉 씨에 있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엉 뿌리는 제가 선물 받은 것도 보니까는 그 요즘에 차로 드시려고 조그맣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건조한 다음에 이제 우려서 드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 드셔도 됩니다. 그거 드셔도 우엉씨의 효과, 우방자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김밥을 많이 드셔도 되고 그런데 우엉 때문에 김밥을 드신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그래서 우엉 뿌리를 잘라가지고 차로 드시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씻어가지고 한번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형식으로 생겼습니다. 우엉 뿌리가. 자, 오늘 그러면 처방까지 제가, 은교산 제가 계속 언급을 했잖아요. 은교산 처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교라는 약이 들어가고요. 금은화라는 약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영교는 개나리 열매, 개나리 열매를 은교라고 그래요. 영교, 아 죄송합니다. 개나리 열매를 영교라고 하는데 개나리 열매 못 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봄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금은화는 인동동굴의 꽃입니다. 인동동굴 꽃, 이것도 여름에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 은교산에 가장 많이 들어가요. 각각 40g씩 들어가고, 그리고 우방자, 방금 우리가 우엉씨 우방자 배웠잖아요. 우방자 들어가고 박하, 여러분 박하사탕할 때 박하예요. 길경, 이거는 도라지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러니까 우방자, 박하, 길경이 각각 24g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주겹이고요. 주겹은 대나무 잎입니다. 형계, 형계는 설명 패스할게요. 이거는 설명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 다음에 대두황건, 이거는 뭐죠? 콩을 발효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콩 발효시킨 거. 감초, 이게 각각 20g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은교산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코 멋이기 때문에 이게 동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목 부었을 때 효과가 아주 좋은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은교산을 구할 수 있으면 약국에서 그거를 사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못 구한다 하면은 우엉의 씨를 약간 살짝 볶아야 돼요. 달에서 드실 때는 살짝 볶아서 그렇게 드셔도 되고, 그것마저 못 구하겠다 하면은 우엉 뿌리를 구하셔가지고 그거를 차처럼 또는 음료수처럼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 아픈데 도움이 되고요. 사실 우엉 뿌리 이렇게 차처럼 드시는 분은 뭐 해독 효과를 노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드시는데, 뭐 다른 다양한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지만 오늘은 목 부었을 때 포인트를 두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초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광고 하나 할게요.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 되면 저는 아마도 가평에 있을 것 같습니다. 가평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갔거든요. 가평 약초회에서.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뭐 다음 달에도 하니까 가평 약초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설명란에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그 가평 약초 회장님 연락처. 그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게 뭐가 있냐면, 마지막 주, 그러니까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모임을 하는데요. 어디서 하냐면, 서울 화랑대역 7번 출구에서, 늘품 작은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제가 세미나를 하거든요. 이것도 매달 할 겁니다. 근데 이 첫날은 세미나를 할 건데, 다음 달부터는, 그 다음 달, 5월 달부터는 아마 야외로 나가서 약초를 탐방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스케줄을 다 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시 그 연락처, 제가 이 설명란에 남겨 놓을 테니까 연락하셔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연락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전화 받다가는 제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평 연락처, 그 다음에 화랑대역 연락, 늘품 작은 도서관이군요. 늘품 작은 도서관 연락처 이렇게 남겨 드릴 테니까 각각 가까운 곳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약초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요,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고, 뭐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약초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약초가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약초가 개입이 되면 정말 더 효과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 설명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항상 약초방송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